수린이랑 놀자! 수리야, 수리는 요즘에 혹시 재밌게 보는 만화가 있어? 난 미녀와야스. 미녀와야스? 오, 미녀와야스 진짜 예쁜데, 그치? 오, 미녀와야스에서 어떤 게 좋았어? 별공주가 되게 예뻐. 별공주가 예뻤고, 야스가 좀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야스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잖아, 그치? 응. 꼬요는 요즘에 되게 잘 보는 만화가 있는데, 변신을 이렇게 척 하면서 갑자기 왕자가 엄청 커지고 머리가 바뀌어. 어? 그거 소피루비 아니야? 어? 어떻게 알았지? 맞아. 그래서 꼬요가 소피루비에서 변신할 때 쓰는 스케치북 있잖아. 그림을 쭉 그리면 변신하는 거 꼬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수린 어때? 좋아. 그래. 그래서 꼬요 이거는 준비한 게 바로 소피루비 변신 스케치북을 준비했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일단 한번 열어볼까? 좋았어. 짜자잔. 짜잔. 종이도 한번 다 뽑아야지. 요거 봐봐. 오! 귀여워. 아, 귀여워. 뭐 해볼까, 슬리야,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 표정을? 링크. 링크. 그럼 이번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변신해볼까? 난 스피드가 너무 멋있어. 스피넬 왕자? 그럼 스피넬 왕자를 따라 그려볼까? 우와, 엄청 늠름하고 멋있다. 자, 여기 위에다가 또 따라 그려볼까? 짜잔. 우와, 잘 보이니까 따라 그리기가 쉽다. 스피넬 왕자가 변신하기 전에는 작고 귀여운데 이렇게 변신하고 나면 엄청 멋있어. 경찰인가? 여기 이렇게 써놔요. 아, 이렇게 해서 경찰 같아? 우와, 멋지다. 오, 왕자님 옷을 멋지게 입혀보겠어요. 왕자님 옷을 꼬요가 열심히 입히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왕자님. 왕자님 옷이 엄청 멋지네요. 근데 소피는 어디입니다? 어? 소피는 어디 있대요? 소피는 어디 있어요, 왕자님? 소피 그려주세요. 소피도 그려줘요. 소피도 그려달래. 네. 이제 다 하고 그려줄게요. 알겠어요. 와, 이렇게 투명한 종이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불빛이 나오니까 친구들 따라 그리기가 엄청 쉬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진짜 멋진 옷을 입고 있다, 그치? 됐다. 다 됐어? 꼬요가 한번 볼게. 잠깐만, 다 됐나? 다 된 것 같아. 오, 멋진데, 스피넬 왕자. 우와, 이제 색칠 한번 해볼까? 우리 알록달록 펜을 열어두고 알록달록 색연필을 이용해서 칠을 해보겠어. 이제 안에 색깔을 칠해볼까? 오, 팔에 장신구에 파란 색깔. 단추를 칠해주고 입술도 빨갛게 칠했어. 눈 밑에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핑크색은 오, 핑크 색깔. 얼굴 색깔도 칠해주고. 근데 스피넬 왕자가 소피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소피를 좋아하는 게 다 보이는데 소피만 모르는 것 같아, 그치? 그렇지 않아? 왕자가 소피 좋아하는 모습 같아. 그치, 근데 우리는 다 알겠는데 소피만 모르는 것 같아. 그쵸. 다
다른 색깔 머리 멋진데. 멋지지. 멋지다 진짜. 와 이제 점점 색칠을 다 돼가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 와 멋있다. 피넬 왕자가 색색깔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더 멋있고 머리가 파란색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 오 친구들 어때요? 슬리가 만든 피넬 왕자예요. 오 슬리 어때? 멋있긴 한데 조금 못생겼어? 어디가 못생겼어? 아 여기 조금 턱이 조금 못생겼어. 아 턱이 조금 못생겼어. 그래도 멋진데? 그래도 멋지지? 어 멋지다. 이번엔 소피 해야지. 이번에는 소피가 어떤 직업으로 변신을 해볼까? 변호사 소피래 이거는. 변호사 소피. 변호사 소피를 변신 한번 해볼까? 좋았어. 변신 스케치북을 이용해서 변호사 소피로 변신해 볼게요, 친구들. 변호사 소피가 포즈를 예쁘게 취하고 있다. 이렇게 취하고 있어. 어, 스티커에 변호사 소피가 쓸 수 있는 게 있나? 어! 여기 있다. 보이는 거. 변호사 소피가 어떤 거를 쓰면 좋을까? 변호사가 두꺼운 책을 보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오 맞았어. 빵가게 도와. 빵가게 도와줬잖아. 그치 빵가게 억울한 사람을. 오 기억하는구나. 반짝이. 아 빵가게를 도와줘서 빵이 있었구나. 도넛을 붙였구나. 자. 근데 소피는 어느 직업으로 다 변신해도 다 예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소피는 무슨 옷을 입어도 다 예쁜 것 같아. 이거 예쁘다 소리야, 그렇지? 어? 예쁘다. 호시. 소피의 예쁜 눈을 따라 그려야지. 예뻐요? 어 예쁘다. 소피의 예쁜 눈을 따라 그리고 있어요 친구들. 어 꼬요가 여기 옷은 꼬요가 한번 입혀볼까? 어때? 꼬요가 한번 옷을 입혀보겠어. 변호사로 변신하는 소피의 옷을 따라 그려서 변신을 시켜볼게. 소피 소피 루비루비 주문을 외워둔 꿈 사랑스러워. 짜잔. 이 스티커는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뜻으로 양옆에 이렇게 저울같이 생겼지 슬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머리카락도 꾸유가 열심히 그려보겠소. 우와 엄청 예뻐졌어. 스티커를 많이 붙였더니 꾸유가 소피 머리카락 뺐어. 이제 반대쪽 예쁜 눈을 슬이가 그려줘. 위에 집게가 있지만 수놀을 이렇게 눌러서 옆으로 잡고 해야지 얼굴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친구들. 슬이가 왼쪽 손을 누르면서 엄청 자세하게 보면서 그리고 있어요. 소피의 예쁜 눈 그리고 예쁜 코까지. 소피가 됐어. 자 이제 변호사 소피를 한번 색칠해 볼까요? 어떤 색을 예쁘게 칠하느냐에 따라서 소피가 어떻게 옷을 입는지가 나오니까. 오 예쁘게 색칠 한번 해보자. 오 소피 입술은 분홍색이에요 친구들. 입술에 주황색이랑 분홍색과 두 개 다 칠한 거야? 슬이야? 파란색도 칠했어? 오 입술 많이 칠했는데 소피 변호사 소피에는 입술에 강조를 했나 봐요 친구들. 슬이야 소피 분홍 색깔 머리 너무 예쁘지 않아? 꾸요도 분홍 색깔로 염색해볼까? 어때? 잘 어울릴 것 같아? 친구
친구들 꾸미고 소피처럼 분홍 색깔 머리하면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변호사 소피가 이렇게 하면서 옆에 머리를 딴 머리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 오, 밑에는 또 연한 색깔. 밑에는 하늘 색이 됐구나. 오, 예쁘다. 변호사로 준비 완료. 예쁜데. 오. 자, 이제 이렇게 완성된 소피랑 왕자님을 우리 한번 만나볼까? 좋았어. 자, 있잖아. 우리 아까 그리 변호사 소피랑 그 다음에 멋진 왕자님을 같이 만나볼까? 그래. 자, 이제 소피루비 변호사를 변신할 시간이야. 우리가 색칠했으니까. 허! 변신할 거야. 3, 2, 1. 변신. 이건 꼭 보관해야 해. 너무 잘 그렸잖아. 정말? 우와! 슬리야, 슬리가 그린 거랑. 우와, 색깔이 똑같아. 분홍색이랑 파란색이랑 머리도 그렇고, 그치? 우와, 엄청나다. 슬리 덕분에 변신했어. 우와. 화면을 터치해볼까? 한번 눌러봐. 안녕. 어, 이거! 우와, 예쁘다! 예쁘다. 오, 이번에는 우리 왕자님 한번 볼까? 앨범에 보관하기. 좋았어. 와. 재밌다. 재밌다, 그치? 응. 이번에는 스피넬 왕자님을 변신해 볼까요? 오, 여기 있어.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짠. 5, 4, 3, 2, 1. 왕자님. 나타났어. 어떡해. 우와, 색깔이 스리가 머리 파란 색깔한 거랑 이렇게 연두 색깔 파래한 거랑 똑같이 나왔어. 색깔 여러 개 한 게 진짜 신기해. 우와, 멋있다. 아이고, 멋있어. 진짜 멋있다. 우와. 하트, 우리한테 뽀뽀했어. 하트 날렸어. 진짜 멋있다. 우와. 오, 멋있어요, 친구들. 이제 앨범에 보관하고, 우리 또 예쁘게 그려가지고 여기다 저장해 놓자. 좋았어. 와, 친구들 이렇게 변신 스케치북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찰칵 사진을 찍었더니 오, 진짜 그림이 나왔어요, 친구들. 엄청 신기해, 그치? 어, 벌써 다시 스리는 다음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오, 스리야, 우리 인사하고 난 다음에 또 그려볼까? 좋았어. 꾸요랑 쌤이랑 놀자. 오늘도 꾸요랑 놀자. 안녕.